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십자가에 가시면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 비명 외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보면 깨닫는 대로 십자가가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다 지기 싫어하지만 주님 만나는 날 십자가 외면하고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또 요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완전히 너의 어머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교회로 모이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이게 우리의 부름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평소 같으면 외면할 사람, 근데 그분이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분 진짜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아라 내 형제요 자매이니라.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교인들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말시험입니다. 말시험. 남의 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다 들어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다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부모와 내 형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 어머니인데 내 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내 부모라고 그랬는데 내 형제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 그냥 말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 열리기 시작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나